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시즌 6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옆에서 아무 소리도 없이 계시니까 혼자서 너무 즐겁게 이 박수를 치시는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이 대선 열기가 떠오고서 저는 지금도 얼굴에 땀이 막 나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예. 오늘 나오신 분 누구세요? 아, 저는 엘사입니다. 어. 엘사. 네. 안녕하세요. 엘사입니다. 그 The Prison 맞습니다. 맞나요? 예. 아, 그때 윈터 칸 추워가지고 여기 좀 얼음으로 만들어 주세요. 네, 진짜 더워요. 더워요. 얼음으로 만들어 주세요. 엘사.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 누구시죠? 네, 저는 황쌤이 보고 싶어서 온 이쌤입니다. 네. 아, 황쌤이 보고 싶은 이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엘사. 예. 이 오늘 무슨 사연 있어요? 제가요? 개인적인 사연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서 본인의 개인적인 사연은 전혀 없습니다. 예, 개인적인 사연은 전혀 없습니다. 아, 제가 아이고, 우리 오늘 이야기 나눌 사연. 사연이 많습니다. 지금 많은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뭐 그 중에서 하나 좀 예. 읽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며칠 전에 대선 주자 탑5 스탠딩 토론회를 개그 콘서트로 착각하여 보게 된 서울 시민입니다. 오, 근데 개그 콘서트보다 더 많은 웃음이 나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후보들은 이 불경기 취업난에 우울할 국민들에게 사드 개그, 주적 개그, 여성 블랙 코미디로 웃음을 선사해 주느라 자신이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필하지 못했으니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 스탠딩 토론을 보며 후보들이 스스로를 몇 달 후 4천만 명이 사는, 사실은 5,100만 명이죠. 우리나라 인구. 나라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으로 아니면 대입 논술 문제에 대한 답을 준비해 나온 학생들이라고 규정하는지 저는 헷갈렸어요. 특히 문재인 후보는 자신에게 질문이 쏟아져서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그 잘생긴 노신사 같은 얼굴을 내내 구기고 있었는데요. 6차 핵실험 이후 사드를 찬성하겠냐는 질문이 자꾸 나오자 저는 입장이 뚜렷하니 입장이 뚜렷하지 않은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하시라고 말해서 가장 많은 웃음을 나게 했습니다. 잘생긴 문재인 후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장하고 도망가며 일부러 취하는 모호성 전략입니다 라고 엄숙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어쩌면 촛불을 들었으니까 뭔가 변화는 했다고 믿고 싶은데 정권교체는 국민의 자기 위안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저는 후보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헷갈려요. 자기가 어떤 단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공유하리라고 믿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승민 후보는 복지는 부족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라는 정의를 당연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제 아래서는 사실 던질 수 있는 질문이 꼭 세수 이렇게 확보할 것이냐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꼭 세율 인상 없이 복지 늘리겠다고 하는 넌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는 대통령이 돼도 거짓말을 해 라는 올가미를 문재인 후보나 상대 후보에게 씌우려 합니다. 또 무슨 질문을 받든 좋은 결론을 국민과 함께 찾아나가겠다고 답하는 안철수 후보는 혹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앞에서 연설할 때는 좋은 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까요? 자기가 뚜렷하게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고 주변 사람은 나를 돌봐주고 소중하게 여겨주니까요. 인터넷에서는 순감이라고 순실이가 가고 미영이가 온다고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는 후보로서 보여야 하는 우아한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청와대 혼자 살던 어떤 마리 앙뚜아네트가 자기를 규정하던 것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만 해도 사람들의 관심 대상도 되지 않던 안철수가 무언가 잘하지 않았음에도 왜 떠올랐나요? 젊은 시절 이야기를 읽어보면 혼자서 컴퓨터의 원리에 골몰할 만큼 뚜렷한 아이디얼리스트였던 것 같은데 왜 그 모습을 잃어버린 건가요? 며칠 전에 투표는 하지만 자기 목소리는 내지 못하는 한국인 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작년에 뜨거운 촛불로 뭉쳤지만 아직도 50% 정도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생각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그럴 의지가 없다고 해요. 기자는 마치 한국인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관심과 의지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국인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저는 우리가 목소리를 스스로 죽여버렸거나 도둑맞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목소리를 낸다는 게 투표를 하거나 촛불을 높이 드는 것 말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스스로 실험해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아예 모르는 아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상황이죠. 이러한 상태에서는 4년 중임제로 대통령 임기를 바꾼다고 해서 무슨 제도를 더 제정한다고 해서 국민이 정말 이 나라를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민주국가가 될 수 있나요? 민주국민은 양성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선거운동의 중심이 귀가 찢길 것 같은 음악에 후보 이름 붙여서 노래 부르고 손잡아주는 것인 이 나라에서 민주시민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국가라고 헌법에는 쓰여 있지만 우리는 아직 민주시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념으로 상대를 몰아주기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일된 독일은 민주시민 교육의 원칙인 보이스텔바흐 협약을 만들었대요. 그건 1. 강제성의 금지, 즉 강압적인 교화, 교육 또는 주입식 교육의 금지. 2. 논쟁성의 유지, 즉 수업 시간에도 실제와 같은 논쟁적 상황을 드러낼 것. 3. 정치적 행위 능력의 강화, 즉 학생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천 능력을 기를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신은 이해관계를 생각하면서도 이해관계를 따지는 상대의 모습에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그것을 강제성으로 차단해버리려 하는 2017년 대한민국이 스스로 괴사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너무도 필요한 심폐소생술 같아요. 교수님, 그런데 대선 코앞에서 이 협약의 대한민국 버전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대선 후보들인 것 같습니다. 후보들의 단어나 막연한 주장에서 속마음을 읽어내서 목소리를 대신 들려주세요. 우리 국민뿐 아니라 후보를 또한 찾지도 솔직하게 인정하지도 못하는 그 욕망이 뭔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기네요. 길뿐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지 않아요? 이분은 지금 뭐를 물어보는지 전 사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뭔가 상당히 멋진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연인 것 같은데 네. 내가 이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또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데 이 사연을 왜 내한테 보냈을까? 황심소에 왜 보냈을까? 이 생각도 들었는데 이런 사연이 황심소에서 다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두 분 패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제가 지금 한 다섯 번째 읽는데요. 네. 도대체 질문이 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 의견을 밝히려고 사연을 보낸 게 아닌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보냈다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자기 의견을 밝히려고 보냈다. 예. 그럼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민주시민 의식이 투철하신 분이네요.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자신이 민주시민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좋은 지적이시네요. 그건 그렇고 네. 지금 다시 원래 내용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사연이 뭘 이야기하는 것 같냐. 일단은 대선 주자 스탠딩 토론회에서 나온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 부분은 뚜렷하게 나온 거죠. 네네, 개그 콘서트 같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개그 콘서트 같다. 그동안 국민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라도 그냥 보통 아빠 힘내세요 뭐 이러면서 재롱 부리듯이 국민 여러분 힘내세요 하는 그런 지금 대선 후보들이 재롱 부린다 생각하고 이거를 들으면 또 그분들 토론하는 걸 보고 있으면 조금 즐겁지 않을까요? 근데 이 촛불 집회에 나가서 네. 그 앞에 서서 초등학생들이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서 나오고 하면서 말을 하는 네. 되게 뚜렷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봤는데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 어느 네. 정도 수준이 있고 또 네. 해결책을 제시하고 뚜렷한 뭔가 철학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기대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산산이 이제 부서지면서 그렇죠. 그 잘못된 기대라는 걸 이분들이 알려준 거죠. 그 스탠딩 토론을 보니까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보면서 좀 뭐가 실망한 게 아닌가. 거예요? 뭐가 심각한 거예요? 이 후보들 개개인별로 보면은 공부도 많이 하고 정치계도 오래 있었고 여러 경험이 있는 분들인데 잘 모르겠네요. 뭐 경험이 많은 분들일 텐데 뭐 박사도 있으니까. 네, 개개별로는 그렇죠. 되게 괜찮은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정책 토론을 한다던가 아니면 네. 경쟁이 붙거나 선거판에 들어가면은 왜 살짝 제정신이 아닌다. 네, 그렇게 아니다.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계속 이 스탠딩 토론이나 여러 토론회에서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희망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자리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정말 저 인간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 아니면 제대로 정신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도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죠. 지난번 대선할 때는 뭐 국민 면접 이러면서 완전 쇼를 했죠. 네. 근데 그런데도 그때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투표하기 전에 네. 진짜 나온 후보 수준이 어떤 건지를 네. 제대로 한번 파악해보자. 네. 그래서 스탠딩 토론도 지금 시키게 된 거잖아. 네. 그래서 그렇게 시험대에 계속 올려놓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뭐 이 법정으로 5번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저는 최소한 한 50번은 네,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이 들었어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렇죠. 그렇죠. 그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계속 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연은 네. 이게 좀 더 조금 성숙되려면 토론 문화라든지 뭐 네. 이런 정책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좀 성숙되려면 네. 이 독일의 그 정책 교육 같은 것이 좀 기반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사실은, 통해서 한국 그렇죠. 국민들이 그렇죠. 국민의 어떤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교육과 방법과 장소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휴, 훌륭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결국에는 이 사연의 핵심은 이 나라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그렇죠. 예.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예, 예. 그거는 국영수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민주시민 교육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이거를 누가 할 수 있으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잖아요. 보이테스바흐를 보면은 네. 뭐 제압 금지, 강제성의 금지잖아요. 네, 뭐 그렇죠? 네, 논쟁성 재현의 원칙, 그렇죠. 뭐 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 원칙, 뭐 이런 게 있는데 강제성의 금지, 논쟁성의 유지, 네. 정치적 행위 능력의 강화를 하는데 네. 거기에 중립성이 왜 필요할까요? 이 학생들은 선생의 지도를 받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선생이 그 너의 이야기가 상당히 진보적이구나 아니면 보수적이구나 이렇게 치중이 돼서 맞다 틀리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오롯이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강제성의 금지잖아요. 네. 자, 그럴 때 중립성을 지키는 거하고 강제성을 금지하는 거하고 그게 지금 너무나 당연히 같다라고 생각하신 거 아세요? 그럼 다른가요, 많이? 네. 얼마나 우리가 네. 실제로 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가. 강제성의 금지는요. 네. 소위 말해서 어떤 거 하나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제성의 금지를 강압적인 교화 교육 네. 또는 주입식 교육의 금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이 진보다 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주입식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도 주입식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 안 드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논쟁을 하거나 교육을 할 때는요. 항상 찬반, 네. 흑백 논리를 이미 규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토의라고 착각하는 생각에 거의 세뇌화되어 있다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쌤 스스로가 이렇게 네. 훌륭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조차도 네. 본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뇌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건 교육의 차이가 아니라요. 네. 스스로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건 교육과 관계가 없어요. 교육을 어떡하지? 너무 잘 받아서 그래요. 어떡하지? 세뇌 교육. 어떡하지? 네. 그럼 세뇌당한 그런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아까 전 예를 들죠. 사드 배치라는 걸 했을 때 네. 사드 배치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네. 사드 배치를 한다는데 어디서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드 배치한다는 게 뭔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국군이 사드를 배치하나요? 아니면 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나요?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네. 어디서 배치를 하죠? 미군이요. 미군이요. 네. 그러면 미군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미사일 기지를 결정하는데 그거는 미군의 결정에 의해서 일어나나요? 한국의 결정, 한국군의 결정에 의해서 일어나나요? 미군이 제안을 하고 한국이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온 국민이 열렬히 환영해서 받아들이는가요? 아니면 거기서 찬반 양론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중립성이 아니라 네.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강압적인 교화 교육이 아니라 이게 보통 inquiry based learning이라고 그래요. 의문을 던지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네.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은 뭐 교육대학교 교과 과정이나 또는 자본대학교 교과 과정에 inquiry based learning이 있느냐 하면 있어요. 그런데 inquiry based learning이 무엇인가? 네, 질문을 던져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요? 땡 끝이에요. 그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직접 어떻게 하는가를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 교사들이 그런데 교육대학원인 아 교육대학원 뭐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에 있는 교수들은 그럼 학생들하고 이런 형태로 이슈에 대해서 탐색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누구로부터 그걸 배운다라는 거는 네.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 수업이 끝나고 야자 시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 저 야자 안 하고 집에 갈래요 하면 어떻게 되죠? 맞죠. 뭘 잘못했는데 얻어맞는다는 말이에요. 체벌의 대상이 된다. 네. 체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뭐 평가 있잖아요. 네. 실행평가. 그렇죠. 뭐. 수행평가에 수행평가. 수행평가에 반영이 되겠죠. 반영이 되거나 이 아이의 학교 생활이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되죠. 네. 그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이 대한민국에서 몇 프로 될까요? 극히 드물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는 속아내고 없애버려야 되는 대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이 사회의 기본적인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에 해결책이 없나요? 개선할 만한? 뭐를 개선을 하시고 싶으세요? 학교 안에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 교육 지침이라든지 뭐 독일에는 보이텔스바흐라는 게 있듯이 네. 우리도 그것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한 한국식의 보이텔스바흐라는 것을 교육 지침으로 내려서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네. 이 사연은 그 제 생각하고 전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기 목소리 내지 못하는 한국인이라는 이 기사가 아마 그 동기가 됐던 걸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같이 여기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 있는 토론 아니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 쌤도 마찬가지고 한국인들이 자기 목소리 정말 잘 내거든요. 근데 예, 저도 이렇게 인터넷 있어요. 검색을 해보다가 네. 이 기사를 언뜻 봤거든요. 네. 근데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이게 설문조사였거든요. 네. 그랬는데 촛불로 뭉쳤지만 아직도 50% 정도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목소리 낼 생각이 없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그럴 의지가 없다고 이렇게 그 기사 맞아요. 안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인이 내용이에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관심과 의지 때문인 것처럼 이게 무관심과 의지 때문이다라고 쓰여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네. 그냥 그 뉘앙스가 그런 느낌이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뭐 직접적인 의사를 낼 생각이 없다. 그 다음에 얘기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도 그게 정치적으로 반영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것에 또 과반수 이상의 그런 기사는 나왔었거든요. 이 기사는 아까 저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나쁜 기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질문을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서 사실 돌아오는 답변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생각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예를 들면.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뭐 지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요. 우리가 예. 지금 그 기사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그러니까 제 말씀은 조사 방법에서의 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예. 의미가 있겠지만 예. 이 사연에서 제기하는 이 문제하고는
조금 일치가 되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제 말씀은 예.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예. 이 기사를 전제로 지금 이 기사를 동기로 해서 이 기사를 모티프로 해서 이 글을 쓰신 것 같은데 예. 이 기사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생각이 없다라는 전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됐기 때문에 사실은 대선 후보들이 과연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내고 있느냐 또 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조금 기반이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지금 그 말씀이 왜냐하면 왜 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SNS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이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정치적인 목소리 정말 많이 내거든요. 사실 그리고 방법도 다양해졌고 잠깐만요. 예. 지금 이 사연의 이슈가 예. 한국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자기 목소리를 낸다 내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를 하시는 건가요? 대선 후보들이 너무 엉터리다 자기 주장 자기 목소리 못 낸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전제를 지금 쓴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예. 이 사연은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신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자기 목소리를 못 낸다가 아니라 대선 후보들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연을 보낸 기본적인 뭐 이유라고 할까 또는 계기가 되지 않았냐라는 거고 그럼 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조차도 국민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저런 소리를 마치 국민들 들으라고 서로 토론이라고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까 라는 의문에서 이제 이걸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냐 안 내냐 아니 멍멍이도 멍멍하고 돼지도 꿀꿀하고 해서 다 목소리는 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서로 소통이 되거나 알아들을 수 있느냐라는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뭐 안철수든 네, 뭐 유승민이든 맞아요. 사실은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네. 이런 분들을 사실은 사석에서 그냥 라운드테이블에 앉혀놓고 토론하라 그러면 다 해요. 사실 멍멍도 하고 꽥꽥도 하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지향이 아주 아주 뚜렷하고 권력이 지금 일생일대 백척관두에 서서 그 권력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그거 진짜 좋은 지적이시네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조차도 본인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예를 들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내 앞에 떨어지는 게 없고 내가 얻을 게 없으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죠. 저처럼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는 칙솔들이 수천 명이에요. 당직자들부터 시작해서 지지자들까지 네. 국회의원들까지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렇게 엄청난 무게가 실리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 리얼리스트로서 진짜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하네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이 과연 자기 목소리를 내느냐 그리고 그들이 과연 목소리를 낼 능력이 있느냐 학습을 제대로 받았느냐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으셨죠? 들으셨죠? 한국에서는 이 대선 후보가 됐던 그냥 일반 민주 시민이 됐던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 그거 이야기할 의미조차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쁘고 그 다음에 식소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러다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했나 봐요. 참 자괴감이 내가, 드시죠. 내가 너무 꿈을 꾸고 있나라는 네. 생각을. 이제 이게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또 내가 그늘에 대는 식솔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때그때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오라요 오라요. 그냥 저한테 자리만 주면 제가 무슨 멍멍이 짓도 다 하고 꿀꿀이 짓도 다 할게요 라고 하는 많은 한국 분들의 또는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을 대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개돼지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개돼지가 아닌데 개돼지 취급을 받으면
그런데 네. 이제 대통령이 되는 사람부터 기본적으로 개돼지의 심정으로 네. 지금 그 일을 한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쇼크를 먹어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냥. 이 사연자의 글에 좀 더 다시 집중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예. 저는 우리가 목소리를 스스로 죽여버렸거나 도둑 맞은 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오, 그래서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무슨 네. 목소리를 내야 할지 또 목소리를 낸다는 게 투표를 하거나 촛불을 높이 드는 것 말고도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스스로 실험해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에게 모르는 아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하고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4년 중임제가 되든 대통령이기를 바꾼다 뭐 하든 무슨 제도가 더 제정된다고 해서 국민이 정말 이 나라를 좋아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게 의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고 지금 이 자리 모이는 건데. 네. 그러면 국민의 목소리를 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국민의 목소리를 네. 내자고. 지금 못 내고 있으니까 내자고 하는데 네. 이제 이 엘사 씨께서 못 내긴 뭘 못 내 지금 잘 내고 있는데 단지 지 목소리 못 내는 거는 지 식술 때문에 못 내는 거지 누가 뭐 못 내라고 그랬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제 갑자기 아 서로 대화가 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네. 자 그랬을 때 이분 질문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두자 네. 이거예요. 네. 그 자체가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네. 그거는 이 질문을 충분히 답변을 하고 나면 민주시민 교육 또 뭐 독일이 그런 협약을 맺었다는데 독일은 독일 나름대로 역사적 배경이 있고 또 나치 이후에 폐망하고 나서 이 협약이 만들어지는데 무려 한 60년까지는 안 되지만 4, 50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우리도 이 촛불 집회가 이루어져가지고 그 독재자 코스프레하고 하던 꼭두각시를 대통령에서 몰아내고 나서 적어도 최소한 30년은 걸려야지 어쩌면 이런 협약이 만들어지고 진짜 이 사연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지금 이 사연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했으니까 저는 지금까지 논쟁에서 이 보이텔스 바 협약에 준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세요, 이쌤. 네. 아 그래요? 네. 자연스럽죠, 그죠? 네. 중립성을 강조하지 않았죠, 그죠? 네. 그러면서 제가 논쟁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것도 아시겠죠? 네. 논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긴장 관계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그 네. 답답함도 있었죠, 그죠? 놀이 같았어요. 아, 놀이 같았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방송은 제대로 안 하냐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있죠. 그래서 우리 엘사 씨께서 갑자기 붕괴해가지고 나선 거예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맞아요, 자연스러워요. 네. 네. 처음에 질문은 뭐냐면요. 네. 몇 달 전만 해도 사람들의 관심 대상도 되지 않던 안철수가 그 사이에 뭔가 특별하게 잘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왜 떠올랐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황심서에서 제가 네, 여러 특강을 이야기했죠. 그렇죠? 네. 왜 떠올랐죠? 당황하는 보수의 표가 그렇죠. 반문재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안철수에게 표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서 사실 확실히 찍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머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론조사를 하면 그 사람은 안철수는 반문재인을 상징하는 인물로 안철수 씨는 그렇게 떠올랐다는 우리 뭐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연 주신 분은 뚜렷한 아이디얼리스트였던 것 같은데 네. 왜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이디얼리스트가 자기 모습을 잃어버릴 때는 어떻게 돼? 왜 잃어버린다고 그랬죠? 제가 항상 이 방송에서 아이디얼리스트가요. 현실적 조건과 현실적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본인의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믿을 때는 아이디얼리스트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금방 엘사 씨가 내한테 딸린 식소리 얼만데 내가 여기서 지금 배팅한 게 얼마나 들었는데 본전도 생각나고 이번 끼 아니면 내가 대통령 될 끼 없는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네. 안철수 씨는 뚜렷하게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뭐고 나의 이념적 지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믿을 때 네. 자 그래서 투표는 하지만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 기사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대통령 후보로 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의 문제인가 어쩌면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식솔도 생각해야 되고 현실적인 제안도 생각해야 되는 그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제는 아닌가라는 의문에서 이제 이 기사를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럴 때 뭐 촛불로 똘 뭉쳤지만은 50% 정도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생각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그런 의지가 없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도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 많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왜 한국인이 목소리를 못 내는가, 민주시민이 될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된 거죠. 네. 그게 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진짜 이유는 뭔가요? 그냥 목소리가 아니라 다 목소리 내요. 꽝망 꿀꿀 하는 목소리는 다 내는데 자기 목소리예요. 자기 목소리. 속이는 목소리도 아니고 꾸며낸 목소리도 아니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 자기가 맺는 관계, 네. 그리고 자기의 이익 이런 거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안 되는 게 어딨어? 그게 이 나라의 상황인데 니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네. 저는 그 이야기가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 왜? 그것만큼 진짜 진솔한 인간의 욕망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어딨어요? 저 지금 엘사 씨 이야기한 거에 뭐 특별히 다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교수님, 저는 이 자리에 네. 교수님하고 논쟁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럼 저 아니 정말 제... 죄송한 말씀인데. 어, 그런가요? 예, 저는 교수님하고 논쟁을 하러 나온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뭐 우리말로 보냈으니까 다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직접 인용을 해서 이분의 마음이라기보다는 뭐 이분이 어떤 의도로 이 사연을 보냈을 거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뭐 제 나름대로 윤색을 했다든가 나름대로 뭐 재해석을 했다든가 이런 생각을 혹시나 갖고 계신다면은 오해를 좀 풀어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정치 저는 오해 없어요. 예, 저는 오해 예, 없어요. 예. 저는 엘사 씨 이야기한 게 예. 윤색을 했든 각색을 했든 뭐 본인이 뭐 어떻게 다르게 했든 아니면 있는 그대로 읽었든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이슈가 아니고 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이 판단할 거니까 예. 그건 걱정 마세요. 어쨌든 저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중요한 예. 거는 이제 이 사연을 주신 분 빨리 사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국민이 정말 이 나라를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민주국가가 될 수 있나요? 그런데 이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요? 국민이 자기 나라를 좋아하는 나라, 네. 민주국가는요. 네. 대개 국민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아요. 독재 국가일수록 그리고 봉건 국가일수록 자기 나라에 대해서 좋아하는 말이나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하면 죽으니까.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네,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아니에요. 민주국가에서는 자기 나라를 좋아하는 비율이 마음속이든 겉에든 훨씬 떨어져요. 가장 민주주의 국가는 자기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비판하고 그게 개떡 같아. 그렇지만 이 개떡 같은 거를 좀 더 먹을만한 사람 떡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나라가 민주국가예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라는 것을 가장 1차적으로 주는 거예요. 좋은 소리 나쁜 소리 할 거 없이 니들이 떠들고 싶으면 다 떠들어. 그것이 민주국가의 1차적인 조건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 나라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내가 나쁘게 이야기할 수 있니? 오 마이 갓. 저거는 독재 교육의 산물인데. 네. 그래서 이 나라 민주 시민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요. 네. 그리고 아직 민주 시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네. 민주국가의 정체에 대해서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민주국가 소위 말해서 독재자를 우상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중심주의, 국가 우상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 있으면서 동시에 민주국가를 부르짖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있어요. 민주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당연하게 인정한다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고 네. 이래야 된다는 당위성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사고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놓는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70-80%는 항상 당위적인 사고를 해요. 이래야 된다는 당위적인 거.
이 부분이 그 심리에서 얼마나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나서시는 분들이 실제로 그분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대항에서 싸웠던 독재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과 그 유사한 행동과 사고를 반복적으로 보인다는 그 사실을 가졌을 때 전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왜 그런가라는 걸 확인했을 때 본인들은 뚜렷한 적과 행해서 싸웠지 그 싸우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민주적인 방식은요. 교조적인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적을 설정하면 민주적 사고가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민주화라고 부르들었지만은 그 투쟁했던 그 민주화 투사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반민주적인 태도와 행동을 아주 잘 섭득하는 놀라운 결과를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이 훈련받은 며느리는 아주 훌륭한 못된 시어머니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걸 봤을 때 코앞에서 이 협약의 대한민국 버전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대선 후보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이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들이 단언한 막연한 주장에서 속마음을 읽어내서 목소리를 대신 들려주세요. 제가 한 일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본인들은 말은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하지만 당신이 살아왔던 방식, 당신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 그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국민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지도자들한테 지적하고 계속 언급을 해야 되는 것이 민주사회에 사는 시민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뿐 아니라 후보들 또한 찾지도 솔직하게 인정도 못하는 그 욕망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이야기했나요? 안 했나요? 이 사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요. 투표 한번 했다고 네. 우리가 제비 한 마리 떴다고 해서 봄이 왔다. 옛날에 그런 이소부화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우리 네. 잘 알고 그랬을 때 투표했기 때문에 내는 촛불 민심을 잘 반영했고 내가 훌륭하게 이 사회에 참여했다라는 게 아니라 투표는 시작이에요. 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의 이슈에 대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황심수 열심히 듣고 네. 황심수 후원도 해주면 네. 이 방송 이제 일주일 세 번이 아니라 일주일 네 번 다섯 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별로 안 도와주시네요. 네. 어쨌든 오늘 나오신 분 누구세요? 아 저는 뭐 마지막으로 한 마디 좀 하고 예 끝내면 안 되겠습니까, 교수님? 하세요. 누구 하지 말래요? 네. 아니 왜 갑자기? 아니 뭐 그렇게까지 비아냥거리실 건 아닌 것 같은데, 교수님 뭐? 아 뭐, 그걸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 뭐, 죄송해요. 예. 뭐 그렇게까지 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의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있는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는데 뭐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실망감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느낀 바에 따르면 뭐 사람이 느끼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제가 느낀 바에 따르면 뭐 대통령 후보들한테는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른바 진정성을 가지고 나와서 토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심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해서 뭐 이들이 민주적인 교육을 못 받았다든가 뭐 논쟁성을 유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뭐 강제성의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든가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오늘 제 생각은 이 정도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 엘사 씨 옆에 계시는 분 누구시죠? 네. 황쌤이 보고 싶어서 나온 이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